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앞에 세 편의 우한가족 영상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쉬지도 않고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릴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마카오에서 한국인 분들 대상으로 가이드 2년을 했고요. 한국에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 분들을 가이드해드리고 있는 9년차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심도 많고요. 외국인들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여행 정보, 중화요리 만들기 등 여러 컨텐츠가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중국의 감염자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수치가 멈추지 않는 걸까요? 영상 보고 오시죠. 封锁城市的第十天，现在也正处于病毒的高发期，所以呢，现在外面很危险。我们楼下的小区呢，现在管理更加严格了，只留了一个出口，管理等级升级了。然后还有一个好事就是，我的同事现在他跟他老公在家，不是分房隔离嘛，现在差不多也隔离了七八天、八九天了，目前他们没有发病的情况，估计他们应该是没什么大事情。今天我看新闻。 发病的人数已经破万了，为什么这两天会增长这么多呢？我觉得是有两个方面的原因。第一个呢，就是因为现在检测技术升级了嘛，比较方便，确诊的人数确诊比较快。然后再一个呢，就是可能这两天就是发病期，好多人发病。今天这个数据显示，确诊的人已经破万了，可能是因为这两个原因吧。今天已经是封城的第十天了，还有四天，我觉得按钟南山教授说，快要结束了。 而且现在的这种疫情已经就是已经波及到全世界了，各个国家其实都有病例已经在发生了。昨天一个网友告诉我，国外没有死亡病例，那就好。主要是我们这边传染的人太多了，医疗资源跟不上。对，我们这里医疗资源还是相对于国外来说还是要差一些。所以我估计四天之后可能还会再继续隔离。 오늘은 우한을 봉쇄한 지 13일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7일에서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복 기간이 끝나고 폭발할 거라는 중국의 사스 영웅 중난산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 2주 동안 확진자가 급증할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정보가 틀리기만을 기원합니다. 최초 발병지로 추측받고 있는 화난시장에서는 안 파는 게 없다는데요. 무려 공작새까지 판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질병의 발원지가 화난시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초기 환자 41명을 조사해보니 화난시장을 방문한 적 없는 환자가 13명이고요. 최초 감염자 4명 중 3명은 화난시장에 노출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 매체에서도 이런 보도를 할까요? 你说你在哪里看到说是病毒不是来源于华南海鲜市场？就是头条新闻上说的，第一例死亡的这个人，包括他们家里的人，包括他的妻子感染了死亡了，然后其实他妻子并没有去华南海鲜市场，然后只是说是这个怀疑，可能华南海鲜市场并不是就并不是源头。华南海鲜市场并不是源头，那么是不是也可以说是病毒并不是来源于野生动物啊？新闻报道还没有说。 这个我也不知道，不管是不是来源于华南市场，但是我觉得这次事件之后，华南海鲜市场肯定会就是严厉打击的，因为那里面的一些就是非法的售卖，因为以前是不知道的，我虽然是住这么近哈，也去过华南海鲜市场，就以为是卖虾子、卖螃蟹的，因为确确实实它的门面房都是确实是也是卖这些的嘛，也是正常的这些，并不知道里面还竟然还要卖孔雀的。 还有卖什么？老鼠。对，还有卖蜈蚣的，也就这次事件过后我才知道。我没看到蜈蚣。但是蜈蚣可能蜈蚣本来就是什么以毒攻毒作为一种药物来说的话，我还能理解。就像那种什么孔雀。你这是孔雀还怎么吃？这想着明明孔雀是动物园里面那么好看的，你说为什么会非要拿来吃？ 네, 중국인도 그걸 왜 먹냐고 그러네요. 사실 제가 12년도 중국 대련에서 유학했을 때 중국에 선입견이 있어 중국 사람들은 책상과 의자 빼고는 다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해진 중국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곤충 같은 거 먹어봤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웃더라고요. 그런 걸 왜 먹냐고. 근데 남쪽 사람들 먹는 건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소수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동물과 곤충을 먹는 것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도 특이한 음식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나라의 식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만약 현재 추측대로 중국인이 박쥐를 먹어서 이 사태가 발생된 거라면 중국도 확실히 이런 식습관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한 두 분의 현재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不知道14天过后会不会还有人继续发病，还有人感染，这个是我目前最担心的。我非常希望到时候14天一过就能恢复正常，最好是城市解禁，这是我最希望看到。我觉得现在这个样子已经很糟糕了，虽然是真的是在家里都快憋疯了，就是人的那个精神状态啊，就是很明显的已经是跟不上就是以前的那生活状态了。哎，反正我觉得我已经出现了消极情绪，就不知道你会你怎么样。 我还好吧，如果14天之后还有蛮多人病发，那我估计我也接受不了。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은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두 번 나갔었고요. 아내는 알코올 소독약 사러 한 번,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는 한 번도 외출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많이 미우시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한의 상황이 좋아져야 우리의 상황도 더욱 좋아지는 거기에 우한 시민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알람 설정도요. 감사합니다.